물을 더 적게 채워줄수록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채웠을 때보다는 챕터4의 로스팅 로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기 저희가 파이어 스쿠프를 안 쓰고 있어서 아인슈페너는 특히나 크림의 질감을 또 내야 하죠 크림의 질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팔 전체를 움직이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커피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 DM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커피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을 추천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과연 이분들한테 필요한 커피 관련된 수업들이 지금 학원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학원을 추천해드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커피 교육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커피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통달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뭐 브루잉, 그리고 센서리, 그린커피, 뭐 카페라고 치면 뭐 카페 운영, 뭐 마케팅, 디자인, 머신 설비 뭐 이런 영역에서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처음 배우실 때 이 영역 중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면 나머지 영역들도 다 전문가일 거라는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해오다 보니까 모든 영역의 전문가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아니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그 분야만 계속 파셔서 그 전문가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영역을 또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분야를 잘 안다고 이 모든 분야를 다 알 거라는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되고 한 분야를 안다고 또 모든 분야를 아는 것처럼 저는 또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배우려는 목적에 따라서 커피의 교육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집에서 이왕 즐기는 커피 업으로 삼을 건 아닌데 좀 전문적인 수준으로 즐기고 싶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카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커피 교육뿐만이 아니라 운영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있죠. 뭐 재무관리, 뭐 마케팅, 카페 메뉴, 상권에 대한 이해, 브랜딩적인 부분 함께 배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커피는 정말 기본이고 경영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교육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정말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교육을 잘 안 하세요. 혹은 교육이 너무 인기가 많거나 제가 지향하는 교육은 정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만큼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의 말도 들어봐서 종합해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말을 듣고 커피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폐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맹신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말 각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의 이야기들과 노하우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고요. 근데 커피를 처음 배우시거나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커피 카페에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된 바리스타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혼란을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종종 받거든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고 저분도 대단한 분인데 너무 각자의 주장이 달라서 혼란이 온다. 이 커피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라는 피드백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의 베이스, 그러니까 내가 커피에 대한 어떤 맥락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훌륭한 바리스타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으면 흡수하기가 쉬운데 이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의견들을 파편적으로 들으면 오히려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언스페셜티 에듀를 만들었고 에듀의 런칭을 위해 저희 언스페셜티에 또 새로운 팀원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스타님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양욱진이라고 하고요. 언스페셜티가 교육 플랫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교육 플랫폼의 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첫 커리어 시작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1년 채우고 나왔어요. 삼성 인사팀에서 큰 실수한 거죠. 아, 나는 창업하면 대박 날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사실 룸에서 이제 한 4년 반,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로스테이킹이라는 거를 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의 성장의 병목을 좀 해결하는 일을 했고요. 어디 하다가 합류하게 되셨나요? 뭐 이것저것 한다길래 뭐 유튜브도 한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길래 뭐 잘하나 싶어서 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마일스톤들을 딱 찍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뭘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면은 더 임팩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단순히 우리가 뭐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 그게 아니라 이 커피 먹
먹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점이 이제 언스페셜티 에듀여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커피 업계에서 뭐 바리스타 분들, 홈카페 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도 커피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냥 그 커피를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커피에 대한 지식들, 정보들, 뭐 컨텐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일해보신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분야랑 완전 다른 분야다 보니까 개선한 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시장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스타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뜯어보고 하니까, 특히나 저같이 이제 IT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겠다라는 걸 좀 또 본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언스페셜티 에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기본기부터 전문적인 수준까지 A부터 Z까지의 수업을 감사하게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흔쾌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물을 더 적게 채워줄수록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채웠을 때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크로스트는 추출 비율을 줄여서 해놓은 이유가 커피의 성분도 다양하지 않고 커피의 성분이 더 원활하게, 챕터4의 로스팅 로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기, 저희가 파이어 스코프는 안 쓰고 있어서 크게 쓰고 있는 아티산하고 크롭스터의 이제 뭐 세팅값 하는 법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노하우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 대표님한테 제가 그냥 팔로우 할게요 바로. 네, 아인슈페너는 특히나 크림의 질감을 또 내야 하죠. 크림의 질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공수가 더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한 1,590원 정도의 원가를 했을 때 원가 한 27% 정도 되는 거죠. 다시 정면 샷으로 무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와서 어깨를 이용해서 길게 뻗은 우유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팔꿈치를 이용해서 팔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되어 있어요. 그 그림 관련된 것 옛날 하나만 넣어도, 네, 그때는 온도 재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정영 발사님의 브루잉 강의, 그리고 김지웅 차장님의 머신 엔지니어 관점의 카페 창업 두 클래스가 런칭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8개 넘는 강의들, 뭐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카페 메뉴, 바 설계, 뭐 브랜딩 마케팅 포함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팀원들이랑 계속 어떻게 하면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스페셜티 에듀와 안스타 채널, 그리고 언스페셜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커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